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 11월 학평에, 고1의 학평 해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번 해설 강의에서는요, 18번부터 34번까지 전반부에 있는 문제들 다뤄볼 건데요.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18번부터 34번까지니까 사실상 굉장히 많고 독해의 거의 대부분을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지는 않은 그런 이제 내용일치라던가 도표 문제 같은 것들은 가볍게만 보고 넘길 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해석해 드리는 그런 이제 강의는 아니에요. 보고 아, 여기가 정답의 근거가 됐다라는 걸 찾고, 그래서 답으로 이어지는 답을 확인하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자, 18번부터 볼게요. 야, 여러분들, 글의 목적은요. 반드시 이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상황 설명을 앞쪽에다가 하다가, 자기가 본색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 부분을 좀 힘줘서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요. 스쿨 라이브러리안에게 쓴 글이야. 학교 도서관 사서님한테 쓴 거야. 그러면 나는 누군데, 걔가 누구냐면 나는 카일 토마스인데 학교에 잉글리시 라이팅 클럽의 회장이래. 근데 내가 계획을 해왔었대, 활동들을. 어떤 활동들이냐면요. That will increase the writing skills of our club members. 이런 활동들이래. 어떤 활동이냐면 증가시켜줄 수 있는. 어떤 걸 증가시키냐면 우리 회원들의 글쓰기 스킬을 증가시켜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계획을 해왔는데요. 근데 그 목표들 중 하나가 여기서 여러분들 에임이라는 단어 총게임 좋아하는 학생들은 좀 들어봤을 거야. 이렇게 총구를 에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목표란 뜻이 있습니다. 목표. 이런 활동들의 목표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뉴스 미디어와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근데 어떤 언어냐면 이제 인쇄된 뉴스페이퍼니까 신문이잖아. 신문 기사, 인쇄된 신문 기사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고 다양한 뉴스 미디어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표래. 근데 여기까지 이 사람의 글의 목적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프린티드 뉴스페이퍼 미디어가 뭘까 막 이렇게 엄청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요. 왜냐? 여기부터 시작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잖아. 아, 뭐 네가 회장인데 뭐 어쩌라고? 라고 했더니 근데 있잖아. Some old newspapers are not easy to access online 이래요. 온라인으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옛날 버전의 신문들은. 그래서 나의 좀 겸손한 요청이 있는 거야. 당신한테 자, 지금부터 뭐가 나와? 요청이 나와요. 이 글을 쓴 목적이 나오겠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한테 요청을 하겠는데, 우리를 허락해줘라. 사용하게. 오래된 신문을. That have been stored in the school library. 니까, 학교 도서관에서는 좀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진짜 신문으로. 그 진짜 신문 좀볼수 있게. 학교 도서관에 저장되어 있는 오래된 뉴스페이퍼를 사용하도록 좀 허락을 해줘라는 거야. 그러면 사실상 끝난 거 아니니? 봤더니 도서관 이용 시간을 연장해줘 아니잖아. 도서관에 신문 있는 것좀 보게 해줘 아니야? 2번 신청한 도서의 대출 가능 여부 아니고요. 3번 도서관에 보관 중인 자료 현황을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너 자료 있어 없어 이걸 조사하는 게 아니야. 있지 보여줘 이거잖아. 그다음에 4번 보니까 글쓰기 동아리 신문에 도서관 비치를 부탁한대. 우리가 동아리에서 신문을 만들었거든? 그거 도서관에 좀 놔줄래가 아니죠? 그래서 답을 봤더니 5번이야. 도서관에 있는 오래된 신문의 사용 허락을 요청하려고. 이게 맞죠? 오래된 신문을 좀볼수 있게 해달라.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5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뭐 시험장에서 18번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문제일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실력이 쌓이면 듣기 풀면서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가 18번입니다. 1분 컷, 그죠?